95% 이상의 시장점. 한 척당 최고 1조가량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구릴시. 시장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기술의 융합. 세계 최초의 쇠빙 유조선. 배를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공법. 그리고 한 척의 배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과정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알아본다. 거제 조선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 선박과 새로운 개념의 선박들이 모두 이곳에서 탄생한다. 깊은 바다에 있는 원유를 탐사하기 위한 드릴십도 이런 선박 중 하나. 1998년 첫 드릴십을 진수시킨 후 지금까지 우리 조선 기술을 대표하는 선박으로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 선박이다. 드릴십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대부분의 유전 개발이라는 게 연안, 그 대륙풍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육지하고. 근데 차츰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점점 깊은 수심의 바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바다로 나가가지고 그 원유 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양으로 나가고 깊은 바다에서 원유 시출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 타입의 어떤 시추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심해로 나가 원유를 시추하여 탐사하는 드릴시. 파도와 바람을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서 수천 미터의 심해를 시추하는 특수한 목적의 선박이다. 드릴십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선박이다. 2005년 이후에 그 드릴십이 약 37척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37척 중에서 국내 조선업체가 3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95%를 국내 이제 조선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척당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한 7억 불 정도.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이기에 극지용의 드릴십은 한 척당 약 10억 달러, 1조 원에 달한다. 그럼 드릴십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드릴십이 다른 배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배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추 장비. 그리고 배 밑에 달린 6개의 추진기다. 기존에는 일반 플랫폼이라 해서 고정식이나 이런 그 재킷 타입으로 그 이제 직접 그 부분에다 해역에다가 그런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직접 시출해서 그 분석이 끝나면 그 플랫폼이나 그런 설비를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한번 하게 되면 또 새로 또 장소 이동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해양 시추 설비를 만들자 해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게 해양 드릴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정식 플랫폼은 설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드릴십의 경우엔 시추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근 연안뿐 아니라 깊은 바다로 나가 시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곳 예인수조에서는 실제 배를 건조하기에 앞서 그 배와 똑같은 모형의 배를 제작해 성능 실험을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모형 배는 6m에서 10m에 달하며 실제 배를 약 30분의 1로 축소시킨 것이다. 예인수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제 선박의 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실험 설비입니다. 특히 그 속도 성능하고 그 다음에 조종 성능, 또 운동 성능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박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테스트가 주로 행해지는 예인수조는 길이 400m, 폭 14m, 수심 7m로 상업용 크기의 수조로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프로펠러의 성능을 실험한다. 수조 안에 물을 순환시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데 특히 프로펠러의 수명과 진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현상에 대해서 연구한다. 선박 뒤에서 작동하는 프로펠러의 공동현상을 모형시험 단계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부 내부에 모형선과 프로펠러, 그다음 모형칼을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고속 카메라와 조명 장치를 필요로 한다. 프로펠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로 공동현상에 대해 연구한다.